중요한 선원수첩과 여권이 배달이 안 오네. 내가 못 고치는 거면 차라리 아무도 못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기관사인데 4개월 나 배 타면은 한 달만 봐야 돼. A 하겠습니다. A. 저는 B 하겠습니다. 아, 사실 파나마 운하 통과할 때는 도순서 타고 저도 있고 선장도 있고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편하지만 사방이 어선이고 어망인 구간은 혼자서 뚫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어선이 어디로 움직일지가 몰라요. 바다에 도로가 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에서 들어오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4시간 동안 당직을 쓰면서 그 4시간 내내 그걸 피해가면은 방에 들어오고 나면은 막 진이 빠질 때도 있고 A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질문 잘못 읽었네. 저의 A인 것 같습니다. 2등항에서 3등항에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 파나마 운하 통과의 메인은 선장님과 도선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 정해진 업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선 어망 구간 통과하는 거는 승선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는 뭐 스웨즈 운하 가면 안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A가 더. A는 한 번씩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이걸 선장님한테 불러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어선이 막 들어오는데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선이 틀어가지고 들어오면은 아 이거 어떡하지? 아, A가 더 항해사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나. 파나마 운하 통과해보셨어요? 저 첫 배 때 그 미주 가는 배를 탔어가지고 파나마 운하 통과했는데 물론 정말 다 힘들게 한데 받는 스트레스 입장에서 어선어망 구간 통과하면 인계하는 순간까지 진이 다 빠지거든요. 밤에는 화안 보여요. 어선이랑 어망들이 너무 막 이렇게 불빛이 팍 있으면은 레이더로 봐도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축구장 불빛 같은 거 들고 오잖아. A는 진짜 아, 상상도 하기 싫네요. A가 근데 훨씬 많이 닥치는 상황 아니에요? 거의 빈번한 상황이 A죠. 이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달려들어도 못 고치면 패선해야죠. 전 진짜 솔직히 A인데 배라는 게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B는 정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내가 못 고치는 거면 차라리 아무도 못 고쳤으면 좋겠어요. 후임이 고치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후임한테 배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후임한테 배울 점도 많... 아 전 후임 좋아해요. 잘 지내는데 제가 뭔가 해줬으면 하지. 근데 누가 달려들어도 못 고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근데 A, B 저 상황을 모두 안 겪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B인 것 같아요. 고쳐지면 후임만 잘해서 고치 않았을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후임이 팁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얘기해 본 건데 그 방법이 더 괜찮은 경우도 많아요. 방법이야 어떻게 되든 고치는 거는 동일한 목적이니까 저도 질문 진짜 잘 짰다. 하선 취소를 하겠습니다. 저도 하선 취소가 PSC 검사 중에 저 오작동하면은 출항정지 당하면은 제가 잘못한 거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저만 손해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하선 취소를 당해 봤거든요. 주말에 이제 교대자 올라왔어요. 열심히 이제 인수인계 하고 있는데 이 교대자의 그 자격서류가 중요한 선원수첩과 여권이 배달이 안 오네. 회사 연락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알고 보니 그 자격서류가 이제 우체국 안에 보관이 돼 있어서 열심히 인수인계 하다가 이분이 내려가셨죠. 그 상실감이 아 어마무시하죠. 당일날 하선 취소하는 거는 아,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래도 차라리 비가 낫다. PSC 검사를 받으면서 출항 정지를 당하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인데 그게 또 본인 장비였다. 이게 또 얼마나 또 이제 회사에 돌고 돌겠습니까. 근데 A는 고치면 되지 않나요 저거는? B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A는 보통 출항 전까지 수리를 하면 괜찮아요. 오케이잖아요. 근데 한 번에 출항 정지를 때려버리면 고친다 해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가? 당연히 A일 것 같은데 이거는 기관사는 기름에 대한 거부감이 잘 없습니다. 좀 묻으면 씻으면 되죠 저거는. 씻었는데 기름 닦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거대한 게 터진 경우 저 정도로 바로 내려가서 닦아야 될 정도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심한 경우엔 항해 쪽 부원들도 내려오고 그러면 그럼 삐삐야? 아 그래요? 알람 연속으로 오는 게 내일 주말이다 아니면 내일은 이제 아무 일 없어가지고 내가 기한실에 안 내려가도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선박엔 그런 상황이 거의 없잖아요. 또 이게 피곤하면 상황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기안부 일하는 시간에 알람이 와서 뛰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이 안 드는 거. 그리고 더 위험하고 저희들은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방금 씻었는데 발전기가 기름을 딱 뿜고 있더라도 물이 막 나와요. 물이 그 냉각수가 막 터졌어. 근데 기름이 조금 묻어도 기름이 묻는 건 괜찮죠. 근데 이제 그 기름을 뿜고 있는 그 발전기 앞에서 이제 기름을 닦는 아... 아 이건 비 이거 비입니다. 방금 상상하고 바로 비로 바꿀 수 있어. 아 근데 흥건하니까 흥건하니까 일이 이미 커졌으니까 손발이 덜덜 떨리네.
근데 옛날에 처음 배 탔을 때는 비 저 상황이 정말 싫었어. 배에서 쓰는 기름은 이런 데 묻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손톱 밑에 기름때 막 남고 처음에 타서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손톱 밑에 기름때가. 오래 타신 분들이 두피를 빨래판 삼아가지고 이렇게 문대라는 거예요. 손톱 밑에를. 그런 꿀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깨끗해져요. 방금 씻었는 데가 진짜 그거 퇴근했는 데랑 동일하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5시 반인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 저는 A인데 왜 자꾸 설득을 하나씩 타고 할까요? 하나 둘 셋. 왜 A예요? 저거 바로 말 안 하면 사기 아닌가요? 썸이잖아요. 아직 안 사귀었는데. 배 탄다, 기간사야 이런 느낌으로 말고 궁금해가지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애초에 뭐 그런 확신이 안 들면은 안 말할 테니까 나중에 일 더 키우는 것보다는 저는 바로 말할 것 같습니다. 아직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 굳이 말할 필요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생기려다가도 말해가지고 빠이빠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깨질 관계면 진짜 깨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갑자기 너무 진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네. 갑자기 내가 기관사인데 4개월 나 배 타면은 한 달만 봐야 돼. 우리 사귀는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4개월 동안 없어질 건데. 다들 비예요? 만난 지 1년 밖에 안 된 연인이니까 배랑 만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배가 더 오래 사귀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도 가혹한 선택지가 저한테 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배를 타도 돼. 나랑 결혼이 하고 싶으면 그땐 배를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더욱 배를 타라 하지 않을까요? 결혼할 때쯤 되면? 오히려 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돈 벌어와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네. 저는 배를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때요? 모르겠어요. 왜 저만 보고 저쪽도 안 들었는데. 제가 왜 A냐면 10년이 생각보다 금방 가기도 할 것 같고요. 기관장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긴 경력을 가진 기관장도 아닌 것 같아요. 기관장이 되고 나서 배를 좀 경험하다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뭐 A를 선택하긴 했는데 배라는 것이 싫지가 않아요. 저는 장점이 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면은 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배 자체는 너무 좋은데 10년 뒤에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배를 타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배를 내려서 얻을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가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육아하고 그쪽에 가치를 더 두고 있어서. 이 질문이 지금도 고민 중인데 저는 이게 딱 중간인 게 육상직에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저도 항해사라는 일이 싫지 않고 자부심도 많이 느끼는 직업이고 일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하고 다시 탈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약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 요새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배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네. 저는 삼성 다니시다가 다시 온 분도 봤어요. 배는 그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면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둘 다 죽을 것 같긴 하네요.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A 하는 것도 살아남으면 오히려 더 멋있지 않나요? 평생 술안주 이런 느낌으로. 뉴스에도 나올 거고. 배 침몰하신 적 없으시죠? 여기 없겠죠 그냥. 그냥 A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마련을 해놨잖아요. 라이프래프트도 있고 구명 뗏목인데 배가 가라앉아도 저희가 이렇게 라이프래프트를 발로 차거나 이렇게 띄우지 않아도 제가 물까지만 올라오면은 수심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터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라이프래프트 타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항해사는 A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기관사는 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상 침몰 사고 이런 거 보면 기관사들이 좀 구조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통은 교육은 하고 훈련도 했지만 사실 A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건 맞죠. 침몰하는 배가 천천히 이러면 괜찮은데 보통 두동강 나거나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일단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모든 구명수단이 다 배 밖에 갑판 위에 설치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저는 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기관실에서 일하다가요? 네. 저 계단을 막 뛰어 올라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해적 대처법이야 있긴 있는데 뭐 이 대처가 되려면 막상 이 미친 듯이 따라오면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나. 그쵸. 저도 뭐 아직까지 해적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듣기로는 배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면은 두 개의 조그마한 네. 스피드선이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줄과선 연결해서 선수 이렇게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엔진을 쓰지 않아도 우리 배 옆에 쫄쫄쫄 따라오거든요. 그렇게도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땅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해적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빼빼 마르고 똥이나 칼 이런 거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직원으로 탄 지는 지금 3년이 조금 넘었는데 밸런스 게임 하면서 아 이렇게 많이 다를 수도 있구나 알게 되었고요. 좋았습니다. 질문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사실 하나 골라야 되는 상황이 처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가끔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대답을 하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저희의 일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해봤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